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9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39% 상승, 나스닥 0.36% 하락, 반도체지수 0.47% 하락, 독일은 1.62%로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던 폭 장막판에 좀 많이 밀려서 마무리됐습니다만 현재 다시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3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67% 상승 출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뭐 큰 이슈는 없어요. 새롭게 경기 부양책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1조 8천억 달러보다는 더 많이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에서 11월 셋째 주 정도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겠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뭐 유럽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뉴스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다가 밀렸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비 관련 9월 소비 판매가 1.9%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5개월 연속으로 상승 수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램데시비르 효능이 없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요. 현재 좀 혼조세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도 있고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넷플릭스와 테슬라 2%대 하락이고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은 엔비디아 빼고는 비교적 양호. 자, 니콜라가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수소트럭 그거 그냥 별거 아닌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니콜라에 투자한 분이 계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테고요. 화이자가 3.8% 상승, 자, 준비디어가 4%대 상승,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만그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일 계속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도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자, 대체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요, 시장은 상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전일은 1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래도 160억의 매도라면 큰 폭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시장을 흔든 주범은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매도폭 큽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폭은 좀 작은 반면에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안정 찾으려면요, 오늘 정도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피는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왜냐하면요, 전일 장 중반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을 4,000계약으로 강하게 땡기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60일 밑에서 하락폭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코스닥은 접근을 자제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1%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0.3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참여하기보다는 수비적이고도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지는 인버스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 반드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해칭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5% 양쪽에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투입한 부분은요, 대폭 축소했습니다. 인버스 매도 하고 나니까 쫙 올라옵니다. 코스닥만 10% 인버스 보유 중이고요. 나머지 다 일단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전일 한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 보였던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배당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좋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둘러봐도 추세가 많이 무너진 섹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투자에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한전이 최근에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상당한 큰 주목을 받았던 빅히트 따상 유지하지 못하고 35만원 가격 최고가에서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죠? 20만원 지금 찍고 있는데요. 여기 꼭대기에서 만약에 따라간 분이라면 상당히 큰 폭의 손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테마성 내지는 많이 오른 종목에 고점에서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것을 SK 하이닉스가 사용을 하고 서버 DRAM을 3조 규모로 SK 하이닉스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30조의 매출에 10분의 1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계약이 만약에 체결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양호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에 비해서 6만 1000원 인근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대로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닥터케이는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후에 SK 하이닉스로 교체했는데요. 지금 현재 출발 상황 괜찮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 보였던 자동차주가 조금 숨구르기 양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모비스 정도 관심 있고, 닥터케이는 만두로 교체했습니다. 일단 만두로 교체했고, 우상량 유지 중이고 20일 지지권에서 들어갔는데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G도 최근에 보면 추세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시장 상황과 이 종목 군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젠도 30만원 인근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진단키트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 가져왔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논다.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 1.29% 상승, 삼성전자 0.84% 상승,
자, 더존비전도 전일 추가했습니다. 0.47% 상승. 야, 만도가 조금 시원찮아. 이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죠? 자, 코스피 인버스는 청산 잘 했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시장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좀더 들고 가본다 했습니다. 0.5% 하락. 자, SDI도 반등. 셀트리온도 1.5%대 반등. 자, 양대 시장이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64% 상승, 코스닥 0.36% 상승입니다. 자, 코스피는 60일에 하는 모습이고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베리 굿이고요. 아직까지 코스닥은 60일 밑에 있습니다. 좀더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기관이 좀 사들었는데요. 기관이 계속 좀 사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별 종목,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서는요, 초대형 우량주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티질 하는 애들한테 한마디만 딱 할게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렇게 한번 딱 경고합니다. 딱 듣기엔 바로 고소해버려요. 바로 고소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IT 전기전자 강세. 자동차 조금 약세입니다. 자, 조선주도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양호. 자, 핀테크 양호. 자, 2차전지가 요새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그죠? 뭐, 그만 합니다. 그만 해요. 엔터가 조금 약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관이 500억으로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소폭 34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93억 매수에 기관이 21억 매도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370개로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자, 전일 추가 상승에 대한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외국인이 갑자기 1500개 매도해서 4000개 끌어당겼거든요. 5,500개를 갑자기 쫙사 들어오면서 월요일날 반등도 가능하겠구나. 그걸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
자,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챙겨 먹고 다시 반등할 때 포트폴리오 잘 순항하면서 가고 있고, 현재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습니다. 자, SDI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SDI가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85,000원 의견 제시했고 상당히 제법 긴 시간 동안 조정 잘 마치고 돌파하면 관심 가진다. 관심 이후에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별로 흔들림 없어요. 양호. SDI가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만 시장이 양호하게 간다면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양호하게 간다면 2차전지 쪽으로도 한번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되고요. 자, 더존비조니가 여기서 딱 지지하는 모습 보입니다. 일단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들어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자, 만도도 여기 저점 부위에서 추가 매수 했거든요. 일단 더 처짐이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저항을 뚫고 나니까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셀트리온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도 넣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세개 중에는 가장 나은데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탄다면 조금 더 양호해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해요. 셀트리온 삼형제. 자, 호중이 반가. 자, 코스피는 반등 가능성을 예측했고 코스닥은 아직 멀었다 했습니다. 올라가는 폭 보십시오. 코스피 0.61% 올라가고요. 코스닥 0.18% 올라갑니다. 60일이 깨져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그렇고요. 60일 인근에서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선물로 대량 매수 들어온 걸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버스도 코스닥은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인버스를 다 차익 실현 여기에서 해버렸다 이겁니다. 완벽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요런 말들이 조금 듣기 싫겠지. 그죠? 요런 말들이.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누구 못지않은 포트폴리오 운영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박살난 게 비교적 정상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인버스로 수익도 잘 내가면서 하락에 대한 해칭도 하고 수익도 내가면서 잘 해가고 있다.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2.49% 차익 실현, 코스닥 인버스 1.74% 차익 실현 127만원 했고요. 이번 한 번 아니다. 그 앞전에는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매수 의견, 그것도 퍼펙트. 시장 하락에도 우리는 수익, 인버스 수익 5.9% 5.3%로 530만원 수익. 그죠? 닥터K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생각하시면요 같이 하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팬클럽 후원자 가입 가능합니다. 카페 링크와 개인 카톡 궁금한 거 있으면 가입에 관해서 연결 링크 걸려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틀려요. 하이닉스가 2%대로 더 강해 갑니다. 삼성전자 하락도 더 크게 했고, 양호 30% 실어 놨어요. 30%. 자, 더존비존도 양호한 흐름. 자, 만두도 반등 시도 계속하고 있고, SDI. 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자, 기관이 900억대 매수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수 전환. 깨끗하지 못하네요. 자, 지금 현재 골고른 전 업종에서 상승세 비교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약세 보이는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LG화학 보다는 삼성 SDI다 그랬고, LG화학 오늘 1.5% 밀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좀 약세고요. 그린 뉴딜도 약세입니다. 자, 자율주행 약세. 엔터테인먼트도 약세입니다. 그 외에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5G도 비교적 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를 들어보면 다시 5G 좀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G가 지금 약세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괜히 돈 묶여갈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택트 쪽이 다시 추세가 조금 돌아설 듯 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처져 있는 모습.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도 고점 부위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자, 시장이 어디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전기전자가 현재는 주도주다. 전기전자가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관련,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억눌려 있던 코로나 때문에 중국 소비라든지 화장품, 내수 쪽으로 시장이 좀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광군제도 있고, 한국 여행 상품에 관심도 조금 중국에서 요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보복 소비성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쿠폰 지급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간략하게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좀 관심 가지는 듯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대표하는 종목들 군에서 비교적 강세에 들어가 있어. 2% 넘어가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쪽이 2%대 상승이고요. 하이닉스가 한 2%대 상승. 자, 테마 이루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세입니다. 철강이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 순환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를 좀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면 그죠? 이제 돌려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는 거 아닐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은 수소 관련돼 있어서, 그리고 현대차 관련 자동차, 그죠? 소재로 현대제철이 납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소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철강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헷갈릴 거예요. 시장에서는 기존에 뭐 자동차라든지, 그죠? 그런 종목들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아직까지 뭐, 완전 안 좋은 쪽으로 간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급들이 자꾸 나오던데, 좀 별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좀 별로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이버. 꼬꾸라졌죠? 카카오. 카카오도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거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고점 부위니까 이거 들어가기도 또 애매해. 그죠? KMW와 같은 5G 이것도 초강세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LG 노텍 겨우 이제 좀 괜찮아지는 모습인데, 나머지 보면 휴대폰 부품의 KH 바텍 같은 것도 좀 시원찮고. 자, 인탑스라든지 이런 MC넥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양호합니다만, 기존에 많이 주목받던 종목들은 조금 시원찮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시원찮고요. 신풍제약 이것도 겨우 60일에 버티고 있는데, 제넥신 같은 종목도 보면요 무너지거든요. 알테오전도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 관련 이마트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기관이 1200억대로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선물 2700개까지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누적 포지션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버스 하락에 대한 베팅돼 있으니까 코스닥 내려가면 추가 수익도 나는 거죠. 하나 솔루션요. 하나 솔루션 여기가 뭡니까? 그 의견 드렸을 텐데요. 여기 전고점 권역이고 밀리면 차익 실현했어야 됩니다. 크게 밀립니다. 니콜라 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솔루션. 니콜라가 16% 빠졌어요. 20일에 반등 나와야 됩니다.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자, KS님. 좀 신기하지 않나요? 코스피는 인버스 여기서 다 청산. 이야기 딱 해버립니다. 올라오고요. 코스닥은 뭐 적당하니, 그죠? 15% 청산하고 10% 들고 있는데 코스닥은 빠지죠. 그런 부분도 시장 판단 잘 해낸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다시 누적 포지션, 선물 누적 포지션 상승으로 전환 일단 시켰고요. 주말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언급하자면 자 이렇게 지나간 주가의 궤적상에서 지지선 다 유효하냐? 유효는 합니다. 유효한데 최근 순으로 더 그 유효성을 더 점수를 높게 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지지저항이 중첩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 가면 진짜 지지리도 못 넘어가고 여기 오면 계속 받쳐주죠. 이러한 부분이 더 지지의 저항, 지지저항의 역할을 더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점 아까 최근의 상황 이야기했죠. 최근에 보면 여기 인근 그죠? 저항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하죠. 여기 2268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2268 여기만 지지하면 일단은 강세는 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은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20일 6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60일을 강하게 미는지 그것의 주가 흐름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예요. 60일을 올라타느냐 마느냐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밀리면 볼린저 밴드 하단과 여기 800 라인 여기 찍고 올라왔던 여기 지점을 얼마나 지지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코스닥 약세 지금 예측하고 있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대로 움직입니다. 왜? 개별 종목군들이 코스닥이 워낙 급등 나가는 종목이 많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돌아선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수인님도 어서 오시고 코스닥 종목이 급등한 게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와버리면 겁 없이 사들어갔잖아요. 그죠? 야,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빠지지, 근데? LG화학 지금 4%인 건 빠져요.
박하스님, LG화학 잘 던졌죠, 그죠? LG화학 잘 던진 겁니다. 딱 무너졌다 싶으니까 던져 그러지 않습니까? 추가로 안 두드려 맞아요. SDI가 조금 같이 비실거리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별로 안 좋네요. 5G도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밀립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이 밀린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전지가 왜 그래? 안 좋지?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합니다, 그죠? 저기 그러니까 기관이 사들어온 1300억 중에는 SDI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있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직히 많이 오른편에 안 속하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조선주도 지금 강세 보이고, 중국 소비 관련도 강세 보이고, 철강이 강세 보이고, 유틸리티에 속해 있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것 봤을 때 기존에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린 뉴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 박살나거든요. 확연하게 매수매도의 섹터가 갈려져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 듭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가지 마시라. 그렇게 자꾸 강조했습니다. 오소리도 어서 오고. 요런 게딱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나이스 평가 정도.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일단 관망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아마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양호하게 갑니다.
양호하게 갑니다. 일단 됐고요. 하이닉스는 계속 홀딩합니다. 자, SDI. 전반적으로 2차전지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밀립니다. 도전 비전도 뭐 양호한 상황이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만도도 일단 오늘 외국계 매수는 잡힙니다. 야, 글로비스. 자동차 부품 섹터도 비교적 좀 오른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 현재. 자, 코스닥이 외국인이 200억 이상 매도하다가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선물은 좀처럼 안 줄입니다. 코스닥은 인버스가 한 배짜리라서 크게 재미없어요, 사실은. 폭락 안 나오면 이거 재미없거든요. 코스피는 두 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움직이면 뭐 4, 5% 제법 나오는데 코스닥은 현재는 추가 하락이 뭐 3, 4% 나올까? 나올까? 이렇게 10%거든요. 적당한 상황 봐서 청산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자, 전략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팀원들. 인버스 적당하게 던지고 난 다음에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던지겠죠. 추가 매수할 부분 추가 매수하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가 왜 저리 빠지지?
자, 코스피는 450억대 프로그램 매수세 증가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같이 마이너스 돌아선 상황. 외국인이 현물에서 코스닥 플러스권으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가 상당히 지금 매수 매도가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장 초반에 150억 매수였다가 200억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50억 플러스로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20억 상황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기관이 15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2800개로 현재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기관의 포지션은 현물 매수해두고 선물 매도해버리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5일선도 못 넘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뭐 있죠? 21선 있습니다. 21선 위에 뭐 있죠? 121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있죠? 61선 있습니다. 밑에는요,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요. 저점 24만 9천원대 여기 못 지키면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율 추가 하락입니다. 구석이 현대차 물려 있다면서? 형은 최근에 현대차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다. 비교적 고점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권역이거든요. 60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반등해도 20일 넘어가기가 당장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 20일 넘어간 데에도 19만원대 저항 예상됩니다. 20일 위와 19만원 사이는 강력한 매도, 그리고 20일에서 튕겨 내려온다면 비중 축소, 그리고 60일 깨고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형이 또 기억이 나네. 참. 누나 공부 안 한다고 아마 떼찌 할 거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떼찌 당하기 싫은지 공부했더라, 주말에. 본인은 왜안 하는데, 그러면? 응? 우석이, 본인은 왜안 하는데, 요새?
기술적 분석 시리즈 그거 7개 보고 땡이야? 떼지 할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 강의가 시원찮습니까? 더 좋은 강의 찾아서라도 공부하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한번 눌러주십시오. 닥터K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난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적 강하게 땡기면서 그리고 못 올랐던 조선, 중국 소비 관련 금융, 은행권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음식료도 좀 올라갑니다. 그와 반면에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린뉴딜 수소차, 반도체 소부장,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확실하게 죽여놓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양호한 편이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옵션 만기 때문에 밀렸던 물량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 제법 많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주포들이 지금 강하게 사 들어올 의지가 잘 안 보여요. 보니까 특히 코스닥은요. 코스닥 추가 하락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찔끔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밀립니다. 코스닥 인버스 그대로 10% 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밀리면 좀 별로예요. 마지노선이 전일 저점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적어도 2340여기를 안 밀어야 됩니다. 여기 밀리면요 이제 거의 저항이거든요. 60일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 자,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는 거 반복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매도 강하게 나오던 기관이 현재 코스피에서 플러스 나오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60일 밀린 이후에 그대로 밀립니다. 외국인 선물이 현재 2700개 정도로 매수 우위에 있는데 이것이 확 돌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낫고 코스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니까 코스닥 고점 부위에 만약에 크게 물려 있다면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투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부터 시장이 막 흔들리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